이 사물을 눈을 통해서 볼수 있는 또는 이 오감을 통해서 볼수 있는 그 흡수하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이 너무나 뛰어난 거야. 그래서 그걸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가지고 처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 이거 자체는 하나 이렇게 메모리가 늘어나는 과정이겠지만 또 하나의 능력은 들어온 메모리들의 메모리에 들어있는 능력들을 조합하는 그러니까 입출력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 능력을 이렇게 유전적으로 아마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IQ가 300도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유전자 조작을 할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가 어디까지 갔냐면 인간의 학습에 능력을 미치는 그 유전자를 지금 발견했거든. 학습 능력에 대한 유전자.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DNA에 대한 연구는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의 차이를 드디어 찾았어. 해석을 했어. 그래서 딱 하나의 유전자. 하나의 유전자. 그게 아마 A하고 T의 차이가 있는데 모든 염기 서열 중에서 딱 하나가 다르더라는 거야. 하나가. 이걸 학습 능력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호모사피엔스라는 게 훨씬 더 네안데르탈인보다 호기심이 많고 지적을 학습하고자 하는 그 학습에 대한 능력이 뛰어났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고는 네안데르탈이 훨씬 더 크다고 그러대. 2미터가 넘는다고 그래. 2미터 30만 이렇고 훨씬 더 체격이 좋고 육체적 능력이 뛰어난데도 그들은 멸종을 했으니까. 이 호모사피엔스가 지배적인 종이 됐으니까 그걸 볼때그 차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만약 그런 학습 유전자를 찾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2세에게 이걸 디자인하려고 시킬 거야. 안전하다면. 근데 그걸 중국에서 이번에 했잖아. 터미네이터처럼 모델화 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넣으면은 뺐다 넣었다 하기 조금 어려우면은 뒤에 개발된 거 넣은 사람들이 더막 우수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DNA 설계를 들어가면, 예를 들면 DNA를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도 계속 아마 바꿀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은 이 배아 상태에서만 이걸 바꿔주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가면 인간이 계속 성장하는 단계 단계마다도 뭔가 이상한 에러가 생긴 바꿀 수 있는 단계까지 50년은 거기까지 갈걸? 거의 인생 리셋 수준인가요?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마 100세가 아니라 150세까지 갈지도 몰라. 너무 싫어. 텔로미어의 연장. 에에에 아. 아니 그 연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DNA에 장수 유전자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장수한 사람들의 그 고통 그걸 모아서. 유전자를 그 부분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의 염기 서열 중에서 어느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면 그걸 집어넣으면 되지.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유전자 가위로 잘라가지고 바꿔주면 바꿔주면 되지. 상상이 안 돼. 성형하고 비슷해. 근데 성형할 필요도 없잖아. 노화를 막아버리는데. 노화를 막고, 예를 들면, 키가 2m짜리, 또는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외모를, 뭐냐 하는, 쌍꺼풀, 하얀 피부, 코가 오똑하고 이런 식의 뭔가의 미적 기준을 갖고 집어넣어서 설계하면 되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그 강남에 가고 여성도 다 똑같잖아. 그런 거 묻는 거. 약간 진화 얘기하셔가지고 아까 외모를 그릴까? 이걸 바꿀 수 있다면 쉽게 다 뭔가 이상화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닮아갈 것 같아가지고 똑같은 외모를 그릴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어느 순간 인간의 진화 방향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진화의 목적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아니, 뭔가 아직까지 뚜렷한 경쟁의 종이 없으니까 최종의 고집점. 지금까지는 계속 생존을 위해서 진화를 한 거라면 지금은 그냥 정말 진화를 위한 진화가 될 수도 아니면 유희만을 위한 진화도 할수 있잖아. 노는데 특화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노는데 특화된 진화도 있는데, 근데 나는 종이 분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동안에 보면, 인간의 호모사피엔스라는 종 자체가, 뭐냐, 스물 몇 종이 있었다는 그런 이제 이 나뭇가지 이야기를,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단선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잖아. 예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는 단선적으로 진화했다. 처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그다음에 뭐 네안데르탈인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런데 그 중간에 많은 가지들이 지금 발견되잖아. 호빗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에 호빗 종족이 1m 20짜리가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호빗 종족은 그 당시에 네안데르탈인가 이 종의 변형으로 인식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인도네시아 쪽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고립되면서 거기에서 마켓 진화를 했다. 근데 그 당시에 전체 다른 지역이 분포하고 있던 같은 시대에 분포하고 있던 인류하고 비교해 볼 때, 현생 인류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이거 안 맞는다는 거지. 이게 너무 작고 왜소하고 그러면 두개골도 작고, 근데 두개골이 작은데 그 대신에 이 두개골이 작은 만큼은 지능이 낮았다라고 보지도 않는다는 거지. 불도 쌓고 불을 사용하고. 그럼 그런 식으로 하나의 지금 호모사피엔스로 이루어진 인간도 과학기술을 발전해서 종이 분화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이런 유전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점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하면서 이게 분화될 수 있고, 그냥 분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러면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예전에 도구를 쓸 수 있는 역량들, 그러니까 철기하고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정도의 차이. 예전에 철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청동기 민족들을 전부 점령, 정복을 하고 다녔거든.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IT로 무장한 하나의 인간의 집단이 그렇지 못한 인간들을 지배하게 되는. 이게 물리적으로 지배하든지, 정신적으로 지배하든지, 문화적으로 지배하든지, 혹시 그 단계가 아닐까? 특히 인공지능이 나오면서부터.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가족이. 인간은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의 단일한 어떤 지구의 호모사피엔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지금 넘어가는 단계가 아닐까.